이렇게 하고 이제 가정의 집에서 지 연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육지든 이지든 오지 연습하고 싶다. 언제든지 또 뭐 연습하고. 물론 가정용도 설치가 되지만 실제로 실무용으로도 설치가 돼 있는 지그기도 하고 저희 학원이 지금 또 연습장에 이 지그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한번 구경하러 오셔도 됩니다. 아주 가벼워요. 아주 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이세요? 두께 아주 가볍습니다. 경량으로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금일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원에 상담을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제품이 아니라 가정용으로 설치해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가정용 지그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학원에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이게 서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해당 보이는 거는 이 일반적인 기둥이 아니라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저희 학원에 수강하는 수강생들이나 용접을 연습하시는 초보분들이 기량 상승이나 기량 증진을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지그를 연구하다가 만든 가정용 설치 지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리뷰 혹은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하는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요 해당 지그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용법은 뭐 기존의 지그하고 뭐 별반 차이 없이 가정용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설치가 되어서 집에다가 문틈이나 이런 데 없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 우선 그 전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상에 나왔던 지그가 요 알루미늄 초경량 지그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요 지그 같은 경우는 어디든 이렇게 뭐 문틈이든 어디든 테이블이든 이런 데 걸어가지고 지그 뭐 높이 조절해가지고 길이 연장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동형 지그다.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지그가 아니라 조금 다른 그런 가정용 설치 지그에 대해서 그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 지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 풀어가지고 높이 조정도 똑같이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가능하고 뭐 높이를 높이하든 지그하든 그 다음에 또 해당 영상 지그 같은 경우들도 보시면 언제든지 풀어가지고 육지면 육지 핀을 걸어가지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육지 높이 조정도 하고 여기 홈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이지를 하거나 육지를 하거나 밑으로 이지를 하거나 언제든지 어떠한 지그도 다 쓸 수 있다. 뭐 일부 경남권의 태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또 육지를 또 45도 밑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울산의 일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시험을 육지를 또 반대로 보는 현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 대비해서 뭐 또 마찬가지로 풀어가지고 높이 자 지금 이 위쪽이 걸리는데 위쪽에 요거 지그도 여기 올려가지고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육지 연습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지그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그 어떤 식으로 지그가 설치되고 어떤 식으로 지그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얼마나 학생들이 이렇게 용접 연습하는데 많은 연구를 했는지 영상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실 테니까 어떤 지그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이 파이프도 동일하게 지금 이런 모양의 파이프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바닥에 들어가는 지면 파이프와 상부에 천장에 들어가는 지면 파이프가 똑같이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 4개가 똑같은 파이프가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제가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바닥에 들어가는 파이프가 처음에 들어가고요. 자 아무 때나 집에 설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파이프를 하나 이제 지지대를 하나 더 세울 거예요. 세웠어. 조금 힘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요 바닥에 힘을 조금 더 받게끔 만들어놨어요.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 지그가 들어갑니다. 요 지그가 세 번째 들어가고 똑같은 그러니까 파이프가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는데 대신에 요 지그는 하나 다른 게 나사 스크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가 있어서 탭이 요 파이프가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가정마다 천정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절을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 파이프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잠기고 뭐 설치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다음에 요전에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지그가 먼저 또 들어가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또 자 우선 지그 먼저 넣었습니다. 지그 넣고 얘도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은 뒤에 나사를 이렇게 얘 가지고 밑에 부분을 먼저 집어넣은 뒤에 얘 가지고 이제 길이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얼마든지 지금 길이가 상당량 많은 양이 지금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천장이 높든 천장이 낮든 간에
어느 정도의 조절은 가능하다. 요렇게 하고, 요 자리를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 자리 힘이, 요렇게 만들다 보니까 힘을 조금 받아야 돼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요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게 천장에 들어갑니다. 천장에 들어가면 길이에 맞춰가지고, 얘를 먼저 걸어줘요. 이게 활용도가 아주 뭐 높다 안 높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또 학원에 수강하는 학생분들이 조금 더 실력 증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많이 연구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그를 상부에 하면 천장이 점점점 걸림에서 밀리죠. 그렇게 걸어준 뒤에 다음에 얘가 용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깊이 또 별 맞춰줘요. 지금 임시로 전 단지 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좀 걸어놓고 이 자리가 이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걸어놓고 그럼 지그가 지금 이제 천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된다. 요거는 높이는 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그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조금 이따가 지그를 제가 만들고 용접하는 거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높이 조정하는 거 요렇게 조정해가지고 높이 천장에 최대한 바짝 고정되게 끼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대한 바짝 밀어서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끼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힘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힘을 받고 나면 요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요 자리를 끼워서 이제 이 자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잠궈줍니다. 지그가 마찬가지로 힘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지그 구성이 마찬가지로 완성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지그를 이쪽으로 보냈는데 좀 잘 보이시라고 지그를 조금 돌렸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잘 보입니까? 자, 그러면 지그 방향을 제가 한번 잘 보이는 각도에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그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 여기는 안에 보시면 또 나사가 탭이 또 따로 쳐 있어요. 구멍이 있고 스탠레스나 이런 거 연습할 수 있도록 혹시나 몰라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 지금 화면에 들어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탁탁 파이프가 들어갔을 때 보세요. 요 구멍이 있죠. 파이프.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나사가 있는데 힘을 받으면 파이프가 탁 자동으로 걸려요. 뺄 수 있고 자 보입니까? 와이퍼가 걸립니다. 바로 지그를 따로 설치 않아도 50A까지는 바로 그냥 꽂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텐션 압력을 조정할 수 있게끔 뒤에 보면 육각 렌치로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놓으면 실제로 굳이 내가 힘을 많이 받지 않고 간단하게 연습하실 때는 그냥 바로 와이퍼가 걸어서 텐션을 탁 걸어보면 걸려요. 와이퍼 뺄 때도 탁 치면 빠지고요. 요 압력을 조금 더 텐션 압력을 높여놓으면 걸립니다. 이렇게 따로 조정할 필요 없이 연습할 수 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육지를 내가 연습하고 싶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육지 연습하고 싶으면 파이프 핀을 뽑아가지고 언제든지 육지를 걸어가지고 육지 방향으로 뭐 육지 모양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파이프 풀어서 보통 육지 높이 조정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정의 집에서 이렇게 육지 연습하고 뭐 조금 이렇게 자세 틀어가지고 육지 연습하고 자 뭐 육지 연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육지든 이지든 그리기든 언제든지 자 오지 연습하고 싶다. 꽂아가지고 지금 좀 제대로 안정해놨는데 꽂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쳐진다고 하면 여기 렌치를 한번 더 이렇게 걸어가지고 또 뭐 연습하고 오지 연습하고 연습하고 물론 가정용도 설치가 되지만 실제로 실무용으로도 학원에 설치가 돼 있는 지그기도 하고 저희 학원이 지금 또 연습장에 이 지그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한번 구경하러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그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리기 같은 경우 또 똑같이 동일하게 이 핀을 나사를 풀고 사실 설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지그 빼고 탭 잠그고 높이 조정해가지고 말하는 뭐 그리기 용접 같은 그런 거 그리기 용접 같은 것도 그리기도 할 수 있고 위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이거 좀 더 튼튼하게 고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육각 렌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잠그기만 합니다. 자, 이래서 금일은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가정용 지그에 대해서 한번 손 선생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시중에 파는 제품이 아니고 이 초보분들이나 학생분들 저희 학원 학생분들이 조금 기량 상승이나 증진에 조금 도움되고자 연구해서 만든 지그니까 너무 또 전화 주셔가지고 판매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지그도 있다. 개별적으로 지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지그를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연구적으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미적으로도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자, 요거 지그, 가정용 설치 지그 제가 요거 분해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가정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 가정에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 층고 높이가 가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또한 설치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설치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이름을 한번 쳐줘야 되는데 우선에 힘이 받는 요 부위를 뭐 풀어주게 됩니다. 나사탭이 나와요. 신기하죠? 나사탭. 나사탭이 용도가 뭐냐면 요 나사탭이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 풀리면 빠져요. 자, 영상 보시면 위에 자 풀리면 천장이 빠지죠. 천장이 빠져서 지그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상충부 지그가 되고
다음에 바로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얘도 풀어주고 두 번째 다음에 바로 빼주면 돼요. 세 번째 지그. 그럼 지그가 이제 다 분해가 됐거든. 얘 빼주고. 사실 뭐 지그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지그예요. 실제로 이 지그도 얘도 중간에서 분해 딱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위에도 아래 위에도 얘도 풀어줍니다. 중간 연결 풀어주고. 자, 바닥. 자, 바닥 쪽에 풀어주고. 이것도 상부 포인트도 풀어줍니다. 자, 그럼 구성품 밑에 영상 한번 잘 보이세요? 자, 화면. 자,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그가 생각보다 많이 없죠? 아주 가벼워요. 아주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세요? 두께 아주 가볍습니다. 영상이. 이거 어차피 가정에 설치해야 되고 연습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그도 가볍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경량으로 만들었다. 예전에 비교했던 우리 이런 알루미늄 지그처럼 상당히 가볍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가정에 설치하기가 좀 쉬울까 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이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금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생이었습니다.